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차도어. 다시 들으십시오. 차도어. 22번. 수박. 다시 들으십시오. 수박. 23번. 여권을 주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권을 주었어요. 24번. 발로 공을 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발로 공을 쳤어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책상입니다. 3. 필통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번.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타주고 있습니다. 4번. 커피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2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차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3번.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차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3번.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4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27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8번.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를 닦고 있습니다.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 29번.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부산입니다. 2. 3년 되었습니다. 3. 30살입니다. 4.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지금은 5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5시입니다. 31번.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32번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33번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했어요. 2. 학교 다녀왔습니다. 3. 7시입니다. 4. 책이 재미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집들이에 무슨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오후 6시까지 가면 돼요. 2. 생일 선물을 본인이 고르게 하세요. 3.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사러 가요. 4. 휴지나 세제가 어떨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집들이에 무슨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오후 6시까지 가면 돼요. 2. 생일 선물을 본인이 고르게 하세요. 3.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사러 가요. 4. 휴지나 세제가 어떨까요? 35번 릴리 씨, 안색이 너무 나빠요. 무슨 일이 있어요? 1. 글쎄요. 어제부터 안 보이던데요. 2.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볼까요? 3. 별거 아니에요. 감기에 걸렸어요. 4. 네, 저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릴리 씨, 안색이 너무 나빠요. 무슨 일이 있어요? 1. 글쎄요. 어제부터 안 보이던데요. 2.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볼까요? 3. 별거 아니에요. 감기에 걸렸어요. 4. 네,
저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36번. 빵 뭘로 잘라야 돼요? 1. 먼저 벽에 구멍을 뚫으세요. 2. 전기 드릴로 해보세요. 3. 아니요, 가로로 잘랐어요. 4. 톱으로 자르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빵 뭘로 잘라야 돼요? 1. 먼저 벽에 구멍을 뚫으세요. 2. 전기 드릴로 해보세요. 3. 아니요, 가로로 잘랐어요. 4. 톱으로 자르면 돼요. 37번. 무슨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1. 사업주는 한국 사람이에요. 2. 잠깐만요. 업체명 확인해 볼게요. 3. 경기도에서 일하게 됐어요. 4. 우선은 36개월로 됐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1. 사업주는 한국 사람이에요. 2. 잠깐만요. 업체명 확인해 볼게요. 3. 경기도에서 일하게 됐어요. 4. 우선은 36개월로 됐어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39번.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40번.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